호흡을 해줍니다. 호흡을 한 번에 저희가 긴 어떤 제시어 문장을 준비를 했는데요. 벌써부터 숨을 크게 들이키고 계시는데 주어진 문장을 한 호흡에 최대한 많이 읽는 사람이 큰답니다. 게임 방식은 간단합니다. 과연 얼마나 오래 읽는지 함께 결과를 그 제시어는 제가 들고 있는데요. 누가 먼저 도전하시겠어요? 봄이! 막내야 가위바위보 해야지. 막내야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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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야 좋습니다. 여기 적혀있는데 이긴 분 먼저 이렇게 하라고. 한 호흡으로 힌트 드릴게요. 카피캣의 가사 중 일부입니다. 카피캣의 가사 중 일부를 보여드리는 한 호흡으로 어디까지 있는지 시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거를 똑같이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? 먼저 이제 봄이 씨의 도전부터 준비되셨죠? 빅켓에 그리고 한 호흡입니다. 한 호흡. 여러분들이 다 증인입니다. 우리 조금씩 증인이고 준비! 어디 보고 하시는 거죠? 네. 그럼 이거 갖다 놓고 한 호흡 갑니다. 아, 카메라 보고 해야 되나요? 아, 그럼 카메라. 아니요. 휴가도 보고 하시죠. 잠깐만 준비. 잠시만요. 누구랑 얘기하세요? 한호흡이네, 한호흡이네. 크게 알아듣기 있게 얘기를. 카피까지 양식적으로 했다. 뭐가 뭘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뭐 했는데 일단 카피까지 했다니까 뭐 그렇다고 쳐야죠. 뭐 양식적으로 카피까지 했는데 이게 한 호흡으로 하되 좀 발음은 또 전달 좀 이해끔 해야 됩니다. 네. 어떤 소리가 너무 싫고 싶은데 카피까지 양식적으로 이게 안 돼요. 와서 나 뿌리 두렁 씨. 우와. 도전 한 호흡. 혹시 그걸 해도 뭐 워낙 보컬리스트로서도 많은 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장동철 이제 준비! 시작! 어둠 맞아 눈부신 수준 위로를 따는 듯한 한 번도 가까워진 잘 움직일 수 있는 날 맞아 내보내 두 눈에 덮어져 벌써 가까워 아니 호흡은 왜냐면 숨을 내뱉지 않아서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 가사는 들리지가 않아갖고 어떤 느낌일지. 자, 첫 번째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 게임이에요. 연습 게임 그만하세요. 이제 끝났어요. 끝났어요. 연습 게임. 자, 이제 제대로 된 대신 이제 한 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초범의 가사를 드릴 텐데요. 연습 게임은 봄이가 이길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 먼저 도전하시겠어요? 초롱! 초롱? 봄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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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번에는 진 분 먼저 하라고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대본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 주셔서
지금 날고 있는 너의 눈이 보는 바지 아니야? 멋지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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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량으로 한탄을 말씀 무슨 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부? 소름이랑 웃었잖아요. 아, 그냥 아니에요. 잠깐 봄이 생겼어요. 잠깐 봄이 생겼어요.